네, 교과서 159부터 161 중화반응입니다. 산염기를 배웠다면 이 산염기를 바탕으로 중화반응을 하게 합니다. 산염기 중화반응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지만 일단 산염기 중화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이라고 보통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뭘 더 첨가할 거냐면 양적 관계라는 걸 첨가할 거예요. 우리가 몰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개수비가 몰수비가 된다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산염기 중화반응은 이와 같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염이 나온다는 반응입니다. 단, 이 산염기 중화반응은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아레니우스 정의에 한정돼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 해서 이 양적관계를 여기서만 한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Cl, 염산이라는 물질이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을 내놓게 되고 NaOH, 수산화나트륨이 물속에서 이온화되면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H2O라는 물을 만들게 되고 나머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NaCl이라는 이런 염을 만들게 되고 얘 역시 물 속에서는 이온화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반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물을 만드는데 만들지 않고 남아있는 이런 애들을 구경근 이온,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알짜 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중화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은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알짜 이온입니다. 그럼 이때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 즉 수소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반응비는 1대 1로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정말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수라는 표현이 됩니다. 가수란 산과 염기에 1몰이 내놓을 수 있는 수소나 수산화이온의 양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염산은 1몰에 H 하나에 하나 1몰이면 1몰, 수산화이온도 NaOH, 수산화나트륨도 하나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그림 볼게요. H2SO4 보일까요? 자, 황산은 H+ 이온과 SO4 E- 황산 이온을 내놓게 되는데 여기 H2기 때문에 H를 몇 개 내놓는다? 수소이온을 두 개 내놓는다는 거예요. 염산은 하나 내놓지만 황산은 이렇게 두 개 내놓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 내놓는다 해서 우리가 이가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똑같은 농도라면 얘도 1몰 농도라면 수산화 염산이 1몰 농도라면 수소이온은 똑같이 1몰 농도가 나오지만 황산은 1몰 농도라면 황산에서 나오는 수소 이온은 2몰 농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걸 가수라고 합니다. 자, 또 해볼게요. 질산입니다. 질산은 H+와 질산이온 NO3-인데 얘는 H2가 없죠? 1대 1. 그래서 1가산이라고 합니다. NaOH, Na+, OH- 하나만 나오니까 1가 염기라고 해요. 자, KOH, K+, OH- 수산화 칼륨입니다. 얘도 1가 염기겠죠. 그럼 2가 염기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애들이 2가 염기예요. CaOH2. 얘는 Ca+와 EOH- 가 되면서 2가 염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주의하시니까 여러분 결국 이온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H+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NaNO3라는 염이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H2O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H가 1대1로 반응하지만 여기는 두 개고 여기는 하나죠. 불공평하잖아. 1대1로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몇 배 더 들어가야 돼? 두 배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물이 몇 분자가 나와요? 두 분자가 나오고 얘는 K2SO4라는 염이 만들어집니다. K2SO4. 그래서 반응식을 적으면 얘는 NaOH 더하기 H. 선생님 상태는 생략을 할게요. H2O와 뭐 NaNO3가 나오지만 얘는 H2SO4와 EKOH 해서 EH2O와 K2SO4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적 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양적 관계는 산과 염기가 많은데 산의 가수 몇 가, 수소 이온을 몇 개 내놓을 수 있는지, 염기의 가수 수산화 이온을 몇 개 내놓을 수 있는지, 해당의 몰 농도와 부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왜 몰 농도는 몰 농도 M은 부피분의 몰이라 했으니까 몰을 구하면 몰 농도의 부피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즉 얘가 1몰이면 얘도 1몰, 얘가 2몰이면 얘도 2몰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산의 양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 염기의 양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이때 내놓는 가수, 내놓는 경우가 다르다 그랬죠? 똑같은 1가라면 하나를 내놓겠지만 두 2가면 두 개를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수를 영향을 준다. 그래서 완전 중화한다. 즉 산의 가수와 산의 몰 농도의 산의 부피를 곱해서 산의 몰수, 수소의 총 몰수는 염기의 가수, 염기의 몰 농도, 염기의 부피를 곱해서 염기의 몰수와 서로 같아야 된다. 완전히 같으면 중성이 된다. 이 말이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1몰 농도 황산이 50ml 있고요. 0.1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이 100ml 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산부터 정의해볼게요. 몇 가산? H2 2가산. 몰 농도가 얼마? 0.1몰 농도. 부피는 몇 밀리리터? 50ml. 맞아요? 선생님 왜 리터로 안 바꿔요? 리터로 바꿔도 돼요. 하지만 여기도 밀리리터고 여기도 밀리리터니까 그냥 해볼게요. 얘는 NaOH는 몇 가 염기? 1가 염기. 몇 몰 농도? 0.1몰 농도 몇 밀리리터? 100ml.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예요? 0.2 곱하기 50이니까 1, 0, 아, 10 맞나요? 10, 여기도 얼마? 10, 서로 어떻게 된다?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중성이 된다, 중화가 된다라는 반응이 됩니다. 되셨나요?